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.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실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. 또한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진실된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.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.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. 즉 우리는 이것을 소문으로 듣는다는 얘기지요. 또한 말씀을 본다는 얘기입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줘야 한다는 얘기지요. 우리 눈을 보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하나의 성경으로 끝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. 이것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야 한다는 얘기지요. 믿음은 사람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은 하나의 신념밖에 되지 아니합니다.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.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로 오셨어요. 믿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여기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친구들,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, 그 중풍병자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. 진실로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떠한 예수이시냐는 것입니다. 정말로 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이시냐는 것입니다.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내 생활 모든 모습 속에서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급급한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모든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또한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예수가 한 영혼을 살리며 또한 병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성경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내 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믿음의 신앙이니 되자는 것입니다. 이 코리아 성교방송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그 삶이 바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고 증거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함께하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.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. 나 스스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. 남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 한번 이 멋진 삶, 이 증인된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. 우리 한번 해봅시다. 감사합니다.